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영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뭐 즐겁다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3, 4학년 때 영어를 꾸준히 한 친구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선생님의 시간을 기다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도 지난 시간 다이얼로그에 이어서 할 텐데 지금 여기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여기 대본에 지난 시간에 우리 We have a new friend today 까지 하고, 선생님이, 영어는 항상 누가,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한다, have, 가지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have, 우리는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냐면 새로운 친구를 오늘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 영어의 문장은 항상 주인공이 먼저 나오고, 주인공의 행동이 다음에 나온다. 이런 문장이 대부분이다. 라고 얘기한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럼 오늘 나머지 거를 마저 할게요. 그래서 나머지 것까지 한 다음에 오늘은 교과서를 한번 들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이얼로그 세 번째 시간 그리고 교과서 시간 같이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요. 자, 티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지난번 혹시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해본다면 We have a new friend today. 오늘 새로운 친구를 우리는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have가 가지다라는 뜻이잖아요. have. 뭐, I have a pencil 하면 나 연필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티나가 hello 이렇게 말합니다. My name is Tina 라고 합니다. 같이 따라 해볼게요. 잠깐만요. Hello, my name is Tina. 시작. 네. Hello, my name is Tina. 나의 이름은 티나야. 안녕.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또 티나를, 이걸 바꿀 수가 있죠. 나는 티나야 라고, 나는 티나야 어떻게 하죠? I am Tina. 그렇죠. I am Tina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nice to meet you. 같이 따라 해볼게요. Nice to meet you. 네. Nice to meet you 라고 그러죠. Nice to meet you라고 하기도 하고, meet you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만 하고 말을 안 했는데, nice to meet you라고 상대방이 말하면은, 나 너를 만나서 반가워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미시 만나다니까, you가 너, 너를 만나서 반가워, nice에 nice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더니 친구들이, 아니, 난안 반가운데? 아, 난 싫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고 서로 간에 주먹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하면서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도 웃으면서 얘기를 해줘야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그래서 똑같이 말하면 돼요. Nice to meet you too. 무지하게 목소리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Nice to meet you too. too라는 뜻. 뒤에 too가 붙는 순간,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네. to는 또한이라는 뜻입니다. 나 또한 너를 만나서 반가워. 나도, 뭐, 도라는 뜻. 또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도 만나서 반가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ice to meet you too로 같이 받아준다. nice to meet you라면 nice to meet you too로 받아줘야지. 나 싫은데, 나는 즐겁지 않은데 뭐 이런 말 하면은 큰일 나죠. 물론 지난번에 배웠던 glad to see you 이런 식으로 glad to see you로 이런 식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기분 좋게만 하면 되죠. 그 다음 수호가 이렇게 말하죠. 티나야, 너 어디 출신이니? 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Where are you from, Tina? 시작. 네. Where are you from, 티나? 티나야, 너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이 티나는 벌써 아는 친구 알겠지만, 케냐라는 뜻입니다. I'm from Kenya. 시작. 네. I'm from Kenya. 나는 케냐에서 왔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티나가 또 짝꿍 파트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말을 걸죠. Greeting to Ming. Hello, what's your name? 밍에게 인사했습니다. Hello, what's your name? 너의 이름은 뭐니라고. 그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Hi, I'm Ming. 안녕, 나는 밍이야. 그죠? I'm from China. I'm from China. 같이. 그래서 이렇게 티나 하우 그다음 이제 샵 3, 스크립트 3입니다. 그래서 이제 밍이 티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때 대화로그가 기억 안 나는 친구는 다시 한번 가보면 되겠지만은 뭔가 둘이서 그 핸드크래프트라 그래서 뭔가 숙제같이 뭐 공예를 하고 있어 미술을. 그러면 이런 말을 하죠. Tina.
How do you spell your name? 무슨 뜻이죠? 그렇죠. 너는 어떻게 how? 너는 어떻게 spell? 이름을 철자를 말하니 알파벳을 말하니 뭐의 알파벳입니까? Your name이니까 너의 이름에 대해서 그죠? 너는 어떻게 너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말하니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 말해 볼게요. Tina, how do you spell your name? 네, 여러분들 지금 이 단어 How do you spell your name? 이 문장 완전히 외우는 게 좋습니다. 1단원에서는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How do you spell your name? 이라고 철자 어떻게 돼? 그랬더니 티나가 이제 T-I-N-A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밍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T-I-N-A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밍이 선물을 주죠. 바로 뭐 했습니까?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네, 아주 글씨를 이름을 예쁜 글씨로 만들어서 아주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이름을 예쁘게 만드는 그걸 캐리컬처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또 까먹은데 아무튼 그 예쁜 이름으로 바꿔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This is for you. 다 같이 시작. 네,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this is. This 무슨 뜻입니까? 이것. Is. 이것은 이것은 뭔지 모르지만 for입니다. for이 바로 뭐냐면 영어 1, 2, 3, 4 할 때 그 for이 아니죠. 여기서 for은 어디 어디를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for you니까 너를 위해서 이것은 있는 거야. 이것은 너를 위해서 주는 거야. 이런 뜻이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This is for you. 시작. 예, this is for you 라고 합니다. This is for you 하면은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엄마 아빠한테 선물 줄 때도 엄마 아빠 이거 엄마를 위한 선물이 하면 this is for you mother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가끔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한테 꿀밤을 때리거나 뭐 공부 안 한다고 막 잔소리를 하거나 이럴 때도 다 사실 어머님이 이런 말 하죠. This is for you. 다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이런 뜻입니다. 원래 몸에 좋은 이야기 쓰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딸이 한 명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되는 딸인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맨날 울면서 공부를 배워요. 엄마가 맨날 혼내거든. 공부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 딸은 굉장히 막, 엄마 싫어 막 이러지만은 엄마가 하는 말이 이제,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렇죠. This is for you.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직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제 점점 이해할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을까? 공부를 왜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나 이런 걸 서서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다음, 티나가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받으면서, Oh, I like it. I like it.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해. I like. like가 좋아하답니다. like가 좋아하다니까. 나는 그것을 좋아해. 그렇습니다. 나 그거 좋아하는데.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마워해야죠. Thank you, Ming. Thank you, Ming. 이렇습니다. Thank you, Ming. 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따가 한번 써볼게요. 오늘은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잠깐만 필기를 해본 다음에 다이얼로그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미리 준비해놨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자, 됐습니다. 오늘 필기는 이거 좀 화면 좀 키웠습니다. 지난번에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4월 며칠인지 쓰고 4월 땡땡일이라고 쓰고 며칠인지 쓰고 뭐 수요일이라고 쓰면 되고요. 오늘 첫 번째 필기는요 뭐였냐면은 아이고 How do you spell your name? 이건 썼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너 영어로 어떻게 되니? 바로 this is for you입니다. This is for you. This 아이고 영어. This is for you. 무슨 뜻이라 그랬죠? 네, this is 이것은 for 무엇을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for you니까 너를 위한 거야. 이것은 너를 위한 거야. 아이고. 위한 거야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거야. 왜 안 되니? This is for you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랬더니 이제 티나가 I like it 이랬죠. Like. Like가 무슨 뜻이죠? Like. Like는 무슨 뜻입니까? 다로 끝나는 말입니다. 바로 무엇무엇을 좋아하다. 아이고. 무엇무엇을 좋아하다 라고 하면 됩니다. 다로 끝나는 말 I like. 지난번에 말한 대로 주인공의 행동 I like. 나는 좋아해. 행동이죠. I like it. 나 그것을 좋아해. 나 그럼 당연히 싫어할 리는 없죠. 만약 준다 그러는데도 아니 나 그거 싫어하는데 이러면은 친구가 오히려 굉장히 화가 나거나 삐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거라도 그냥 좋아하는 척을 하는 게 좋습니다. I like it 이러면서 굉장히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해야죠. 그 다음 이제 고마워 밍 이러죠. 고마워 밍. 고마워. 고마워 뭐죠? 고마워? 맞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너에게 감사해 이런 뜻입니다. 너에게 감사해 이런 건데 고마워죠. 바로. 근데 이거랑 똑같은 말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합니다. Thanks 라고 해도 되고요. 뒤에 이런 말을 붙여도 돼요. 같이 적어볼게요. Thanks 가로 열고 A lot. 자, 같이 발음할게요. Thanks a lot. 시작. Thanks a lot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뭐냐면 고마워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뒤에 엄청 많이 붙이는 건데 바로 우리 엄청 많이 해본 겁니다. Thank you 똑같죠. Thank you. Very. 네, very many가 아니라 very much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하면은 어우 너무 정말 매우 많이 고마워. Very much가 매우 많이죠. Very 매우 much 많이 매우 많이 고마워 이런 뜻이니까 엄청 고마워 이런 뜻이 엄청 고마워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죠? 뭐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했고요. Look and say. 아이고 이거는 look and say가 지난번 거고 오늘 교과서 드디어 이제 나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거 일단 필기 다 한 사람들은 이거 필기 빨리 하세요. 빨리 이거를 해주시고 선생님 여기다 정지해 놓고 바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서 선생님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들어갈게요. 교과서 다음 시간에 교과서 다 끝내면 되니까. 자 오늘의 교과서는 바로 페이지 9 Listen and Do입니다. 잘 듣고 설명에 알맞은 친구를 찾아 번호를 써봅시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잘 듣고 설명에 알맞은 친구를 찾아 번호를 써봅시다. 이 문제입니다. 잘 듣고 설명에 알맞은 친구를 찾아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여기 1, 2, 3, 4가 있는데요. 여기다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넘버링, 숫자를 매기는 걸 하는 건데 자, 보면은 이 사람들, 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four people. 이 중에서 한 명씩 그 물음에 맞는 사람을 아, 그 설명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겁니다. 자, 한번 들려줄게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3, 4학년 때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5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모든 듣기 국어든 영어든 모든 듣기는 다 두 번씩 들려줍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씩 들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듣고 아, 나 큰일 났는데 하고 당황하지 말고 항상 처음에 못 들었으면 다음에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까지 못 들었으면 이제 결국 찍든지 생각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한번 자 지금 5학년 때부터는 두 번입니다. 아무튼 선생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평가도 항상 두 번이니까 그렇게 알아두고 시작할게요. 넘버 원. 자 넘버 원이 어디로 들어갈지 어떤 사람이 넘버 원일지 맞추는 겁니다. Ready. One. Where are you from? I'm from Mexico. 한 번 더 갑니다. One. Where are you from? I'm from Mexico. 네, 끝났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Number 2. Two. Where are you from? I'm from China. 다시 한 번. Two. Where are you from? I'm from China. 네, 그 다음 세 번째. Three. Where are you from? I'm from the UK. 한 번 더. Three. Where are you from? I'm from the UK. Number 4입니다. 마지막. Four. Where are you from? I'm from Kenya. How do you spell your name? J-A-H-A. 한 번 더. Four. Where are you from?
I'm from Kenya. How do you spell your name? J-A-H-A.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1, 2, 3, 4번 모두 다 맞춘 학생들 많을 텐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만 해볼게요. Number 1. 1. Where are you from? I'm from Mexico. 네,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그랬더니 I'm from Mexico.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옷이 뭔지, 멕시코 코스튬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나요? 네, 없을 겁니다. 이 유명한 모자죠. 선생님도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모자와 망토, 이걸 바로 멕시코를 상징하는 멕시칸이죠.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 학생 He is from Mexico. 그 다음 number 2. 2. Where are you from? I'm from China. 네, I'm from China. China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은 이 옷, 이 옷이죠. 이거 칭파오라고 하는 옷인데 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학생이 바로 China죠. She's from China. 중국입니다. 그 다음 3. Where are you from? I'm from the UK. 네, UK라 그랬습니다. UK 기억 안 나는 학생들이 있나요? 영국이죠. 근데 뭐의 약자라 그랬습니까? 네, United Kingdom, 통일왕국, 그렇죠? 통일왕국. 영국은 네 개의 나라가 통일돼서 같이 영국이라는 대영제국이라는 걸로 유명했죠. 자, 이거는 이 코스튬은 지금 영국을 가본 학생들도 있으면 알겠지만 이건 이제 영국 왕실을 지키는 근위병 옷이에요. 근위병 옷.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자가 유명하죠. 이 모자를 이렇게 굉장히 높은 모자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모자고. 이 실제로 보면 이 굉장히 높은 모자를 가지고 이렇게 쓰고 빨간 옷을 입고 정말 그 문 앞에서 게이트맨이거든요. 게이트키퍼라고도 하고 딱 서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창을 들고 있거나 이래요. 그래서 딱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나름 이게 직업인 거죠. 그래서 왕실을 지키는 건데 사실 누가 지킨다고 해도 뭐 거기로 막 공격을 하거나 테러를 하는 게 아니고 막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이게 우리 뭐 수원화성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문지기 아저씨들이 딱 이렇게 옷 입고 있으면 그게 관광객이잖아요. 진짜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이 아저씨들은 지금 관광객들한테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족이 바로 눈앞에 오건 어떤 사람이 막 눈앞에서 막 난리를 치건 얼쩡거리건 가만히 있어야 돼. 그게 규칙이야. 이 사람들은 아무튼 움직이지 않고 딱 가만히 있는 거가 바로 이 사람들의 그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그래서 절대 딱 그 꼿꼿하게 서 있는 거. 심지어 가족이 막 불러도 그냥 누구누구야 불러도 꼿꼿이 서 있어야 됩니다. 트레이드마크예요. 이게 바로 UK. 그럼 4번은 조금 헷갈렸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이름이 나왔거든요. 이름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4. Where are you from? I'm from Kenya. How do you spell your name? J-A-H-A. 네, 여기까지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알 수 있겠나요? 네, J-A-H-A 스펠링을 말했으니까 뭐 그거 읽으면은 자하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자하 is from Kenya. 케냐입니다. 이거 가지고도 지금 이 학생이 이 사람이 지금 막대기를 들고 있다 그래서 노인이 아니죠. 이게 하나의 복장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큰 귀걸이가 남자도 뚫어야 되고 이러잖아. 여자들은 어떤 부족은 막 이렇게 목이 길어지는 그 링을 계속 쌓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완전 기린처럼, 그죠? 이게 바로 케냐였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우리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페이지에서 잠깐만요. 어디로 가나. 자, 여기 페이지를 했고 이제 뭐 여기 국기달기 띠빙고 놀이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모여서 해야지 뭐 선생님이 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모여야지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죠? 좀 아쉽지만 넘어가고 여기 룩앤세이는 우리 다이얼로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사운드는 이제 여러분들 굳이 선생님이 이건 안 할게요. 왜냐면 이렇게 따로 배우는 것보다 계속 영어로 말하면서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China 할 때 추로 말하는 건데 발음 다 알 겁니다. 그리고 톡투게더도 이제 투게더로 같이 해야 됩니다. 입국신사대 놀이도 그렇고요. 선생님 그래서 이 교과서는 아주 좋은 교과서인데 모든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과서로 알려져 있어요. YBM 최이경.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할 필요가 없고 다 해봤자 다음에는 이게 능률이 떨어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만 하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12쪽에 12쪽에 드디어 하나 나옵니다. 이게 12쪽에 바로 이게 나오는데요. Write and do. 여기는 선생님 숙제로 내주겠습니다. 이 write and do를 지금 보면은 write and do. 이거 그냥 알맞게 여기다가 끄집어서 쓰는 거예요. 나라 이름 찾아서. 이거 너무 쉽죠? 그래서 한번 쓰면서 외워보세요. 뭐 이거 설마 헷갈리는 사람 없겠죠? 이 나라의 트레이딩 마크인데 이게 좀 헷갈리겠다. 그죠? 자, 그 다음 Ride and Talk도 있습니다. Ride and Talk는 이제 여기 쪽 14쪽인데요. 이거 지금 두 개인데 이거 두 개를 하는 거 이거 한번 숙제예요. 세 글치란 부분에 유의하며 문장을 따라 써봅시다. 이거 대문자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팁이 나옵니다. 문장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세요 라고 하니까 대문자. 근데 여기서 나, I라는 이름은 항상 나는 할 때 주인공 나는 항상 대문자로 써요. 여기 항상 대문자입니다. 앞에 나오건 뒤에 나오건 대문자예요. 항상 I 혼자 대문자예요. 그 다음 나라 이름과 사람 이름은 첫 글자. 나라 이름이나 사람 이름 아무튼 유일한 거야. 만 밍이라는 애는 하나밖에 없어. 근데 밍 여러 명인데요. 밍이라는 이름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밍은 하나밖에 없게 되잖아. 차이나, 차이나라는 나라가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어. 다른 행성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차이나는 이거 하나야. 같은 의미로 나도 항상 하나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차이나나 민 같은 나라 이름과 사람 이름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끝에는 문장의 종류에 따라 마침표 또는 물음표와 같은 문장 보호를 쓰라는데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꼭 점을 안 찍어도 되지만 미국에서는 점을 안 찍고 계속 썼다가는 갑자기 의미가 엄청나게 꼬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영어는 계속 꾸미고 하는 식으로 문장과 문장의 끝을 정해놓지 않으면은 얘가 뭔 말하는지 갑자기 완전 꼬이기 때문에 꼭 점을 찍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1, 2, 3번 이렇게 이거를 대문자로 바꿔주고 점까지 찍어주는 것까지 했고요. 이거 하나 하고 끝낼게요. Discovery Fun입니다. Discovery Fun. I am from Korea. I am from Korea. She is from China. She is from China. 네, 다음 3번에는 he 다음에 그 남자는 뭐가 될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죠? he 다음에 분명히 답은 알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말을 하지 않고 한번 써보세요. 지금 빨리. 네, 다 썼습니까? 아직 안 쓴 친구들은 빨리 써주길 바라고. 선생님이 왜 이것만 같이 해주냐 하면은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데 여기 앞에 나오는 애들이 주인공이야. 나, 쉬가 뭐죠? 쉬, 오줌? 아닙니다. 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여자죠. 그 여자는 하고 있고 그럼 희는 뭡니까? S자만 뺐는데. 네, 맞습니다. 얘는 그 남자입니다. 그 남자. 그 남자인데 I, 나, she나, he나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 너. 너 뭐야 너. 그쵸. you. 그쵸. 자 이렇게 한다는데 여기서 보면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주인공이 나왔어. 나, 그 여자, 그 남자로 주인공이 나왔는데 그 여자는 한국으로부터 이다. 이게 바로 다로 끝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주인공 다음에 나와야 되는 다로 끝나는 말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단어냐면 바로 그냥 이다야. 어다가 아니라 이다입니다. 나는 한국 출신이다. 그 여자는 중국 출신이다. 그 남자는 멕시코 출신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선 I 다음엔 M이 나와. 근데 선생님 왜 she 다음엔 M이 아니라 is예요? 맞습니다. she나 he 같은 사람들한테는 is를 써야 됩니다. 이거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 you일 때는 뭐가 될까요? you일 때는 아이고 미안해요. are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다 달라요.
이다라는 말은 똑같은데 분명히 뜻이 M이나 R이나 is라는 뜻으로 이렇게 바꿔 쓰는 거. 바로 이게 변신하는 건데요. 얘네들은 다로 끝나는 말이긴 한데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B라는 얘가 처음에 시작할 조상이야. 조상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I로 변할 때는 I가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나는 할 때는 B, I, B가 아니라 I, M이 돼야 돼. 그리고 she가 주인공일 때는 B가 she, B가 아니라 is가 돼야 되고 그 남자일 때도 he is from이 돼야 되는 거. 아이고 he is from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he is가 돼야 되는 거. 그 다음 you일 때는 are, 너는 뭐뭐이다 할 때 you, be가 아니라 you are입니다. 이렇게 얘는 원래는 하나의 be라는 단어로 땡땡입니다 라는 단어로 써야 되는데 이 앞에 주인공에 따라서 달라진다 형태가. 이것까지만 선생님이 오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거를 조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였고 숙제는 지난번에 말한 아까 말한 대로 그쪽 빈칸 좀 채워주세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